포토샵 2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토샵을 쓰시면서 뭐 브러쉬가 뭐 브러쉬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뭐 동그라미 모양이 나올 때도 있고 브러쉬 모양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어쨌든 십자 모양이 나올 때도 있고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미리 보기 보실까요? 포토샵 환경 설정 첫 번째, 퍼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포토샵을 꺼내가지고 막 사용하면서 보면은 어떨 때는 속도가 느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명령 실행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 카피나 컨트롤 컷 뭐 이런 걸 했을 때 클립보드에 메모리가 많이 저장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자, 이런 거를 깨끗하게 지우는 법입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에디트에서 퍼지 아랫부분에 쭉 내려가시면은 퍼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언두가 있고 클립보드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언두는 컨트롤 Z 기능을 컨트롤 Z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없애는 거고 그리고 클립보드는 카피하고 컷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일단 저장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지우는 거고 그리고 히스토리에 쭉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지우는 거고 오른 이 모든 것을 다 지우는 거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우면은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 장소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니까 포토샵의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자, 이런 멋진 하늘에 제가 이렇게 브러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자, 여기서 제가 컨트롤 Z를 하면은 이게 금방 제가 작업한 게 취소가 되겠죠. 실행 취소가 될 겁니다. 자, 없어졌죠. 근데 에디트에서 제가 언두를 클릭을 하면은 이 작업 실행 금방 이 부분을 없애는 부분입니다. 자, 클릭을 했습니다. 오케이를 하시고 그러면은 언두 부분이 없어졌죠. 여기에 실행이 안 나옵니다. 자, 다시 제가 컨트롤 Z를 해보죠. 자, 어떻습니까? 컨트롤 Z를 아무리 해도 이거는 언두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카피를 하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컨트롤 V를 한 이러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에디트에서 퍼지에서 클립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붙이기.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컨트롤 카피한 이런 조그마한 이미지들이 클립보드에서 다 깨끗하게 지웠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레이어 팔레트 근처에 보면은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는 제가 작업한 내역들이 전부 다 쭉 적혀 있는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것도 지울 때는 에디터에서 퍼지에서 히스토리를 한번 클릭하도록 하죠.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했더니만은 자, 작업 내역들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클립보드에 남아있는 거라든지 뭐 언두, 히스토리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포토샵의 속도가 조금은 빨라지겠죠. 포토샵 환경 설정 두 번째, 프리셋 메뉴입니다. 프리셋은 팔레트들 있죠, 여러분. 뭐 브러쉬 팔레트라든지 뭐 색상 컬러 팔레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에디트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은 프리셋 매니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팔레트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죠. 클릭해 보도록 하죠. 자, 프리셋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자, 브러쉬가 나왔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자, 여기 에어브러쉬나 브러쉬 팔레트를 클릭하면은 브러쉬가 나오죠. 자, 이런 기능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클릭해 보면은 스와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그라디언트, 스타일, 패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전부 팔레트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자, 예를 들어서 스와치나 아니면은 뭐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서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뭐 이 부분의 이름을 새롭게 지정을 해 주고 싶다든지 뭐 11111 이렇게 오케이. 새로 지정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클릭을 해서 지우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또 클릭을 해서 뭐 세이브를 다시 하고 싶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뭐 이름을 지정을 해서 세이브를 다시 하고 싶다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화면으로 던을 하고 싶다. 실행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던을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라디언트에서 저희가 금방 만들었던 이 팔레트가 나타나죠. 자, 이게 바로 에디트에서
프리셋 매니저 역할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팔레트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페어런스, 포토샵 환경 설정 세 번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좀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아까 번에 한그 퍼지보다는 더 강력한 기능 있죠? 뭐 캐시를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 나오는 그 모양을 바꿔준다든지,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 센티미터를 바꿔준다든지, 밀리미터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기능들 있죠? 자, 보실까요? 에디트에서 프리페어런스에서 자 여기 클릭 보시면은 제너럴이 있고 여기 쭉 밑에 하위 메뉴들이 있습니다. 에디트에서 프리페어런스에서 제너럴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프리페어런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항목들이 여기 밑에 다 있습니다. 뭐 세이빙 파일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뭐 커서라든지 쭉 있죠. 자 제너럴입니다. 제너럴에 들어가면은 컬러 피커가 윈도우즈와 어도비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를 먼저 클릭을 하고 OK를 해보죠. 그러면은 컬러 피커가 나타나게 하려면은 정경색을 한번 클릭해 보죠. 자, 기존의 어도비에서 만든 거하고 틀리죠. 이게 바로 윈도우가 설정하는 그런 컬러 피커고 어도비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어도비입니다. 자,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 보죠. 자, 윈도우가 아니고 제가 어도비를 한번 선택해 보죠.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컬러 피커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너럴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키보드 리도어 키가 있습니다. 여기는 컨트롤 Z를 할 것인가, 리도어 키를 뭐 컨트롤 Shift Z를 할 것인가. 이거는 기존에 그냥 설정되어 있는 디폴트 값으로 그냥 두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스테이트가 나옵니다. 이 히스토리는 지금 설정이 기본 디폴트로 20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히스토리를 몇 개까지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뭐 10개를 하겠다. 여기 10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다가 10을 클릭하면은 이 히스토리는 10개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자, 저는 20을 그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은 익스포트 클립보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 카피를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붙이기가 가능한 그런 기능이죠. 자, 저는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거는 어도비 포토샵에서 기본 디폴트로 다 이렇게 체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뭐 다른 형태로 안 바꾸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이는 리셋 올 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툴박스가 기본 디폴트 값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제너럴 밑에 세이빙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파일 오픈을 할때 보면은 밑에 미리 보기 창이 조그맣게 뜨죠. 그러한 창을 항상 나타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센트 파일이 지금 4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캔슬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했을 때 리센트 오픈을 할때 지금 현재 4개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픈을 할때 지금까지 작업한 내역들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한 4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여기 4개 상위 4개만 지금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포토샵 환경 설정은 될수 있으면은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그냥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괜히 이것저것 클릭했다가 만지고 했다가 뭐 이상하게 막 뜬다든지 뭐 커서가 바뀐다든지 아까처럼 컬러 피커가 뭐 윈도우즈 창으로 뜬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창을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디폴트 값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꼭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집어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앤 커서를 클릭을 하면은 커서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스탠다드일 때는 이렇게 분모형이 나타나겠고, 그리고, 뭐, 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타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근 브러쉬가 뭐, 조그만한 브러쉬, 둥근 브러쉬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 사이즈를 놓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포일드인데요. 스포일드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일 때는 스포일드 모양이고 그리고 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스포일드가 찍을 수 있는 이런 둥근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씩 쭉 보시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트랜스페어런스의 투명도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뭐 이게 저는 크게 뭐 변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를 뭐 크게 줄 것인가, 작게 줄 것인가, 뭐 색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units and 룰러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센티미터로 줄 것인가, 여기 룰러스 보면은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센티미터로 줄 것인가, 뭐 밀리미터로 줄 것인가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타입을 폰트로 줄 것인가, 뭐 픽셀로 줄 것인가, 텍스트를 칠때 어떠한 값으로 텍스트 사이즈를 줄 것인가 그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그리드 앤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드 칼라를 지금 현재 블루로 되어 있는데 블루로 줄 것인가, 뭐 그리고 가이드 칼라죠. 그리고 그리드 칼라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색을 줄 것인가.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그냥 두고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대수 쓰면은 크게 손안 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메모리 앤 캐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강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스템 사양이 좋으시다면은 캐시 레벨을 높게 해서 쓰시면은 포토샵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시스템 속도가 안 되는데 막 높게 해가지고 컴퓨터 다운되는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포토샵을 사용할 때 전체 메모리 중에서 포토샵을 저는 72% 두고 씁니다. 6.5는 포토샵 6.0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한70% 정도 두고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부분을 70%를 쓰고 돈다면은 다른 창들을 많이 열어놓고 못 쓰겠죠? 다른 창들은 다 닫고 이것만 써야 됩니다. 포토샵 환경 설정은 프리페어런스에서 하죠. 자, 프리페어런스. 여러분께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버벅거린다든지,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가 이상하다든지, 뭐 자꾸 다운이 된다든지 이럴 때 프리페어런스를 한 번씩 훑어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막 이렇게 개인 설정으로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엉켜놓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디폴트 값을 쓰되 환경 설정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